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할 거는 에스페라 보내기예요. 에스페라 보내기. 제가 열심히 도깨비 코인도 모으고 저번에 이벤트였죠. 글로리온에서 산 태풍 성장 비약을 먹고 나서 에스페라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섭취? 바로 섭취합니다. 233. 그리고 235. 자, 그러면 한번 에스페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탯 좀 뭐야 이거 버그인가? 스탯 원래 안 주나요? 오반데. 이제 그러면 에스페라 가면 되나? 낯선 자들. 자. 오라스 내부 지하 감옥 올리? 문이 막힌 데구나. 멜랑 저 친구는 이미 스포를 다 당해버렸기 때문에 글로리온 하면서 네. 상성 올리. 시그너스 기자단 스트라이커 부대 소속 올리 정찰과 안내. 시그너스 기자단이네요. 멜랑 기오르 판테온에서 파견된 마법사다. 대규모 작전을 준비 중이다. 이문이 모라스에서 안 열렸었죠? 열리네요. 235 찍으니까 열리는 문이네. 영상? 영상 봐야 되나? 스킵. 영상은 나중에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검은 구체, 검은 마법사, 에스페라가 약간 그거죠. 그 누구야? 제로 스토리에 나왔던 군단장 윌. 나인아트로부터의 편지. 오랜만입니다. 당신이 아키엘 리버 해저 거대한 공간 태초의 바다 에스페라에 도달하였을 때 전달하기로 되어 있다. 에스페라 통신 장비를 연결해라. 신호탄을 쏘겠다. 뭐야 저건? 거북이? 아토인? 뭐 갑시다 일단. 하얀 장자. 베이스 캠프. 오, 로켓. 호잇. 엉. 안 터져? 오른쪽. 왔다 왔다 베이스 캠프 바로 오네?
엘랑. 어디로 가라고? 지팡이. 얍얍. 왜 니들이 안 자꾸 나한테 다 시키는 거니? 보면은 주인공이 거의 노예라니까. 그다음, 그다음. 아마 마지막에 윌까지 잡아야 될 텐데. 마법소녀의 때여 꿈이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얍. 소녀였니? 윌이다, 윌. 저 친구가 타나가 모라스에서 있던 애죠. 제가 아마 태양이라고 불렸던 것 같아. 윌이다. 와우. 궁극의 빛은 궁극의 어둠에서만 찾을 수 있다. 지금 당장 만나서 맞짱 까면 안 되니? 잡. 궁극의 어둠. 그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저런 친구들을 물리쳐왔지. 맞아, 상처가. 네? 군단장이라고 해봤자? 뭐 지금까지 내가 잡은 애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아마 그 인기 있는 사냥터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막힐 것 같은데. 동물기름 100개. 자, 다 모았습니다. 돌립니다. 검은 달. 하나를 역시 회수해야 되나 보네요. 검은 마법사를 상대할 분. 당연하지. 거울 재개. 이걸 해보면 내 캐릭터 얼굴이 안 나와. 봐봐, 봐봐. 눈이 안 그려져 있어. 아, 그려져 있네. 허, 허허. 간섭에서 타나임 때문에 못 쓴다. 얘 많이 아픈가 봐. 군단장 공격 맞아가지고 좀 아픈가 봐. 그럴만하지. 오 마이 갓. 자리가 없는데? 좀 인기 많은 거긴가 봐. 싸움이 진행 중이라고. 뭐냐 쟤네.
뭐야? 신전? 신전 애들인가? 에스페라에 신전 있지 않나? 타나가 만들어낸 자들? 지팡이 또 200마리 잡아야 돼? 자, 바로 갑시다. 빛의 권능으로 창조할지어다. 어둠의 권능으로 멸할지어다. 오직 목소리에 따라. 뭐야, 빛과 어둠의 자아분열이야? 빛의 집행자, 어둠의 집행자. 아이오나. 빛의 초월자 아이오나. 오. 이런 거 육체로 버렸다. 거울 빛에 물든 바다 오로 간다. 뭐가 있나봐? 책장 또 모아야 돼? 진짜? 걔 노가다 퀘스트 길뚤이 이래서 맘에 안들어. 좀 보면은 약간 애들 일리움이네. 일리움 개떡상했다던데. 보스만 사냥은 손발 다리 다 잘렸고. 약간 철권의 안나 같은 그런 느낌이라던데. 일리움 사우루스. 자, 바로 사용. 빛의 초월자가 사용하는 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분명히 밝혀진 사실이라면 이 힘은 빛과 어둠의 상반된 두 가지 능력이며 각성한 초월자는 둘 중 하나의 힘만을 갖게 된다. 촉촉한데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뭔데? 소매시켜버리다니. 뭐야? 와, 다시 모은 거 봐라. 두 예비자가 힘을 나누어 갔기 때문. 어둠은 소멸이고 빛의 힘은 창조다. 궁극의 빛은 궁극의 어둠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어둠은 소단에 불과하고 멸망의 목적이 아닌가 봅니다. 신세계를 창조할 생각이다. 허허맨. 겉맨. 당신이 대체. 주시자 200마리를 제거해야 된다. 오른쪽 지킨다. 그녀는 검 있는 척. 엄마? 도르를 조작하라고? 뭔데 이게? 뭐가 뭐야? 내려. 근데 얘네는 바다에 어떻게 서 있는 거야? 뭐 차크라로 서 있는 거야? 나루토야? 올려. 공격 받았대. 올려. 뭐야? 오. 타나다.
올리 얘 너무 구르는 거 아니냐? 불쌍한데? 와, 거미. 아, 얘네가 적으로 인식을 하는구나. 저걸 맞아서. 그래서 판단이라 했구나. 차고. 그래서 그랬구만. 좀 많이 아프다. 거미의 인정을 심어 놨구나. 빨리 나와, 잇. 군단장. 하나 뺏긴다. 아, 대신 죽어줄 장기발이었다. 멜랑이가? 아니네. 누구야? 하나 아니면 대적자를 구해라 둘중 하나인데 나를 구하겠구만 누구야? 노물 제거하기 위해 대적자가 필요하다 제른다로 뭐? 근데 걔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을 때잖아. 거울이다. 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구만. 장기발이었고. 선택의 순간이 오면 절대 주저하지 마라. 갑시다. 여기가 신전이구나. 어, 근데 너무 아픈데? 저 친구부터 먼저 제거하고. 집행자다. 지팡이 충전. 200마리. 그놈의 200마리는 언제까지 200마리 잡아야 되나? 200마리에 뭐 한이 맺혔나? 지팡이 바로 사용합니다. 좀 이전의 이야기인가 보구나. 투정. 와우. 일곱 종족을 멸망시켰다. 어쩔 수 없다. 자의가 아니다. 누가 조종했나?
언니를 아이오닌 예? 아이오나 죽인 거야? 빛이 아이오나고 어둠이 타나라고? 타나가 제 어둠이었고 아이오나가 빛이었어? 타나가 아이오나였다. 빛의 초월자였다. 근데 난좀 어려워. 검은 달과 백색 태양은 총 융합한다. 조세계의 초월자임이 하나가 된다. 해저의 회랑 스토리 모드 파티 구성을 해라. 윌리 잡으러 가는 건가? 윌리다. 백색 태양을 이루는 타나의 숨이 멎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멈추려면 죽여야 된다는 거네. 망설이지 마라가 그 뜻이구나. 타나를 죽이는 거를 주저하지 마라. 더 이상은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네가 뭔데 이 자식아? 독과 맞을 준비 다 해라. 으이씨, 으이씨. 뭐야? 스토리 모드니까 약하겠지. 그렇게 안 세고. 아, 졸라 아프네. 따다따따따. 아, 근데 너무 아프다. 원래는 막저 거울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해야 된다던데. 지금은 뭐 그런 거안 하겠지. 그냥 맛보기니까. 미리 진지해졌답니다. 진지 모드야? 오잉? 어잉? 어잉? 진지 막 저건들. 거울이 제가 알기로는 아래가 깨지면은 이걸 좀 맞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그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때려잡으면 되는 거라서. 원래 맞으면 거의 죽는 수준이라던데. 빡쳤네. 어? 어? 야, 안경 벗었네. 실론 캐냐? 와우. 그냥 때려잡으면 되겠다. 패턴이고 나발이고 그냥 때려잡으면 되네. 개꿀. 이게 그거야. 그 뭐야? 거울 세계 스파이더 인 미러. 젖대요. 타나를 죽일 것인가 어떨 것인가 도와달래. 카리안 소녀를 배워야다니. 도와줘 창. 장. 헐. 안 죽이네.
두세계의 철제임을 가진 검은 마법사. 결국엔 타나를 죽이지 못했구나. 오 마이 갓. 마지막까지 질척대는구만. 더는 버틸 수가 없어. 크. 시야가 흐려진다. 정신 차리십시오. 빨리 와, 나이나트. 아, 올리네. 와, 올리 레전드네. 와우. 여제한테서 명령받은 거구나. 시그너스가 내가 보기에는 메이플 세계관에서 좀 엄청 중요한 존재들이야, 보면은. 거울이 깨진다. 참. 징그러운 벌레부터 해주죠. 나인아트, 레전드. 마도선가? 이게 주인공이 대적자라서 얘를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런 대우를 받는 거지. 원래였으면 트롤지 됐다고 아주 그냥 대체할까 했을 텐데. 멜랑이. 도망칠 순 없다. 제가 누구지? 별거 없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융합을 지켜보게만 되었으니. 진짜 최종막이다. 에스페라 다음이 마지막이죠. 뭐 레벨은 아직 한참 멀었지만 스토리장으로 보면은 에스페라 다음이 마지막. 에빌 하드. 자. 자, 에스페라 이를 캐스가 생겼고요. 이렇게 해서 에스페라 심볼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착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스위미가 생겼죠. 거울 속의 김손 까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스파이더님 미러가 생겼습니다. 공간 붕괴, 거울 속의 거미. 이렇게 해서 스파이더님 미러가 생겼고, 이상으로 에스페라 길 뚫기로 완료를 했네요. 스토리 보면은 뭐 이미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봤겠지만 저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에스페라 다음이 아마 이제 문브릿지부터 해가지고 쭉 나올 거예요. 문브릿지가 최후의 기지고 그 다음에 검은 마법사 만나러 리맨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뭐 다음에 240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240이 되면은 문부리찌개 가는 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시간 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